코로나19 경기부양책 협상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4만 건으로 전주와 비슷했습니다. 4분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TV 공개 토론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와 대법관 인선에 관련해서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은 오는 15일 비대면 화상 토론 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약사 위제네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1,144명 늘어난 781만 8,007명, 사망자는 695명이 늘어 21만 7,47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618명이 늘어 50만 4,908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33만 36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002명이 늘어나 21만 4,771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만 6,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협상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틀 만에 갑자기 선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현금 1,200달러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오늘 민주당과 경기 부양책에 관해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경기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협상팀에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중단했지만 다시 대화를 재개했다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협상 안건과 관련해 항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항공사보다 더 큰 합의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1,200달러 지급과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인 6일 돌연 경기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후 증시가 급락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반발하자 트윗을 통해 의회가 항공산업 지원책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전 국민에게 1,2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물러선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실업수당의 300달러 지급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한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급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9월 4일 뉴저지 주정부가 신청한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을 위한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10월 중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확한 지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새로 나온 소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웃한 뉴욕과 펜실베니아주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했는데 뉴저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뉴저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돼 최대 6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수당 수혜자는 주당 300달러씩 최대 1,8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정부에 받는 실업수당 금액이 주당 100달러 미만인 수혜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4만 건으로 전주와 비슷했습니다. 4분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지만 전주 84만 9천 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주 청구 건수는 당초 발표된 83만 7천 건에서 1만 2천 건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중간값 82만 건을 웃돌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한 달 넘게 80만에서 90만 건 사이를 오가면서 일자리 회복 속도가 느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 여름 동안의 일자리 성장세가 4분기로 접어들면서 차갑게 식었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시 해고가 영구 해고로 바뀌는 가운데 노동시장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깜빡이가 켜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98만 건으로 100만 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TV 공개 토론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역시 코로나19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 대법관 인선에 관련해서도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과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어제 토론에서 두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미국 국민은 이 나라 역사상 그 어떤 정부보다 막대한 실패를 목격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올 초 코로나19 심각성을 알고도 숨겼다며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특출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그는 바이든 팀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두고 약간 표절처럼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중국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 끝나기 전에 중국발 여행객 입국을 모두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향후 연방 대법원 이념 구성 문제에 관해서도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돼온 대법관 확대를 통한 이념 균형 수립 보관을 거론하고 선거에서 이긴다면 대법관 자리를 늘릴 계획이냐며 몰아세웠습니다. 또 기존 경기 규칙에 따라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꾸겠다니 너무 전형적이지 않냐고 따지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바이든 후보와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미국 국민은 지금 대선 투표에 나섰고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토론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펜스가 크게 이겼다고 주장했고 바이든 후보는 해리스 후보를 태그한 뒤 당신은 오늘 밤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은 오는 15일 비대면 화상 토론 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면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토론위원회는 두 번째 대선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 15일로 예정된 토론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사회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두 후보는 각자 다른 곳에서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비대면 방식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4일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2차 토론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되지 않는 이상 토론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자신이 처방받은 실험용 약물을 거론하면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미국민 모두 무료로 약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처방받은 실험용 약물을 거론하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효과를 봤다면서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무료로 약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했고 효과를 알게 됐으니 자신이 감염된 것이 신의 축복이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을 거론하며 믿을 수가 없었고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며 효과를 치켜세웠습니다. 자신이 감염됐기 때문에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썼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치료법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해당 치료제의 처방을 제안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단한 백신을 아주아주 빨리 갖게 될 것이고 대선 전에 갖게 돼야 한다고 보지만 솔직히 정치가 끼어들고 있다며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대선 직후에는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사 리제네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아직 대규모 3상 임상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도 자체 개발한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약사 리제네론은 어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거치고 개발 중인 항체 칵테일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성명에서 해당 항체 칵테일 치료제는 두 가지 단일 클론 항체의 조합으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항해 인체 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항체를 이용한 약물입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아직 대규모 3상 임상 단계를 밟고 있는데 현재 이를 투약받으려면 FDA로부터 중증 응급 사례에 한해 미승인 약을 제공하는 동정적 사용을 트럼프 대통령처럼 승인받아야 합니다. 한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도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와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처럼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으로 제조됐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이번 달에 10만 회, 올해 안에 100만 회 투약 분량의 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절반에 달하는 25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4개 주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주지사와 시장 등 지도자들은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일 CNN 방송은 켄터키와 뉴욕주 등 25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하와이,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칸소와 몬태나주는 최근 하루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5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등 4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12개 주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가을 겨울로 접어들며 일부 지역에서 환자 수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더 많은 감염뿐 아니라 더 많은 입원과 지역사회 전파,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주지사와 시장 등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는 6일 비상명령을 내리고 방 건물 수용 정원의 25% 이하로 대중모임의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당국자들에게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렸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일부 감염이 심한 지역의 학교와 필수 사업장, 점포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사망하게 한 백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어제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습니다. 쇼빈의 다음 법정 기일은 2021년 3월 8일입니다. 7일 AP통신과 CNN 등 언론은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리하게 진압하다 사망하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구금 중이던 미네소타주 오크파크 하이츠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쇼빈이 보석금으로 100만 달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쇼빈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8분 이상 목을 누르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2급 살인과 3급 살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헤너핀 카운티 법원은 쇼빈의 보석금을 최대 125만 달러로 책정했는데 무조건 보석 시 보석금은 125만 달러, 조건부 보석 시 보석금은 100만 달러입니다. 조건부 보석 시 쇼빈은 모든 법정기일에 출두해야 하고 법집행 분야 또는 보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또 플로이드의 유족과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쇼빈의 다음 법정기일은 오는 2021년 3월 8일입니다. 한편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르면 보석금 대납업체는 수감자에게 보석금의 최대 10%를 청구할 수 있고 쇼빈의 경우는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명은 앞서 보석금 7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8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실내 쇼핑몰의 영업이 허용된 오늘 6주 만에 카운티의 1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루 동안 1,6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8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일 확진자 증가가 확산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지만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확진자 수는 1,645명 늘어나 27만 7,445명, 사망자 수는 30명 추가돼 6,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본격적인 11월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는 7군데에서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인 만큼 현장 투표 시 지켜야 할 새로운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마련되는 투표센터는 총 7곳. 오는 24일부터 윌턴 극장이 가장 먼저 사전 투표센터에 문을 열고 이어 30일부터는 LA 초등학교, 피오피코 중학교, 샤토 레크레이션 센터 등 6곳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소에 긴 줄이 부담스럽거나 현장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한 거리 투표함 드랍박스도 설치됐습니다. 코리아타운 안에서는 ballot dropbox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이것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ballot box는 lock돼 있고 everyday pickup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거 편지를 보내시면은 dropbox 놓으시나 편지를 보시나 우표가 필요 없어요.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현장 투표에선 기존에 없던 방역 지침도 생겼습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 장갑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종이에 기입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이용하는 e투표제도 도입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자나 이런 곳에 미리 내가 뭐 대통령 누구누구, 시의원 누구누구 마킹을 미리 해서 투표소에 가져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은 이제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e-ballot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마킹을 미리 하시고 그 스마트폰을 가져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까지며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인 응답자 222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40%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83.7%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바이든 후보는 7%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72.8%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티넥 유권자 약 7천 명에게 기계 결함 때문에 잘못된 우편투표용지가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티넥은 연방하원 9선거구 소속인데 연방하원 5선거구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티넥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6,867명에게 배송됐습니다.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은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수정된 투표용지라고 명시된 새 투표용지가 이번 주 안으로 발송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 부인인 셜레인 맥크레이 여사가 모든 뉴요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NYC케어 협력단체 중 유일한 한인단체로 선정된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KCS를 방문한 맥크레이 여사는 NYC케어는 이민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 등 취약계층 한인들이 많이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가입을 원할 경우 NYC케어 또는 KCS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한인회가 신임 회장을 맞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최근 발행된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재임한 한용식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그동안 한 회장을 보좌해 단체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대석 수석 부회장이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신 구회장 이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오대석 신임 회장이 임원진의 동의 아래 모든 서류를 한 회장과 인수인계하고 법적인 서류를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